이제 경기 시작했습니다. 2017 LOL 챔피언스 코리아 스크린 스플릿. 어? 오! 잡아낼 수 있다는 생각인데 와 선취점! 크라운 선수 잡아내긴 했습니다만은 손해를 좀 봤어요. 그렇죠. 전멸 없거든요. 갱플브. 자 갱플브가 떨어지면서 무조건 잡겠다라는 거. 네. 데미지를 잡아내는 시간이 있으니까 자꾸 미련이 생기는 거야. 될 것 같은데. 역시나 전멸 쓰고 잡아낼 수만 있다면. 이거 해냈네요. 이거 해냈네요. MVP는 바텀 1차를 밀었고요. 김혜 선수 전멸. 충격파. 이안이 뻗치는데요. 자 제대로 떴거든요. 그래도 도망가고 후레가 살았고 오히려 이안만 잡혔습니다. 갱플랭크 바로스가 좀 먼 상황이라 일단 합류 키판 나오고 오오오 일단 하루는 좋은데요. 자 일단 하루는 전사 충격파 한명 마무리 꾸르키 전사 사라졌고요. 뭐하는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서로 놀랐어요. 서로 못 봤어요. 그래서 지금 싸움 났습니다. 이건 MVP로 반은 빨리 했으면 왔을게 없는 입장에서 에드 선수 근데 e스포츠 포지션이 정말 좋아서 상대 전멸을 빼긴 뺐고 근데 포장이 죽지는 않았고요. 자 그 이상을 해주시면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 이거 되게 위험해 보였는데 그러니까 그냥 쇠공에 바로 추락했죠. 그리고 지금 크라운에 아 글쎄요 이게 어떻게 해야 버티지. 오! 오! 포장 잡았고요. 합습니다. 어? 그냥 아 뭐죠? 오 지금 뭐? 아 근데 이거는 뭐 풍선지. 일단 스티치 위험하고요. 스티치도 예. 네. 전멸 비욘드 아 비욘드 그대로 전사. 아니 못 버텨요. 카닉스가 사이드에서 지금 약간 그리고 스킬 연계가 뭐 같죠? 이 사람이 없어. 사이언도 없고 지금 죽어다닙니까? 근데 이다닙니까? 막을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그렇죠. 혼란한 와중에 우리 하나 공을 어떻게 의식해요? 이거 끝났는데요. 달렸어. 이안 달렸어. 오! 스티치를 왼쪽에서 악사를 제대로 마무리 같은 거잖아요. 쌍둥이 포탑 마무리 됐고요. 오히려 크라운이 아니 크라운이 그냥 앞으로 가면서 공 쭉쭉 돌리니까 다 아픈데요. 하나하나씩 정리해가면서 크라운이 공놀이 몇 번 하니까 자 힘의 차이가 워낙 많이 내고 있습니다. 넥서스 파괴 지지.